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시기와 질투가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사람이 얼마나 찌질하고 한심해 보이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시집 잘간 친구가 너무 미워서 대놓고 저주 오지게 했지만 현실은 지만 시궁창. 아이고 내 배꼽이야. 끌끌끌. 원지, 시집 잘간 친구를 질투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이제 막30 중반에 접어든 미혼 여자예요. 제 주변 언니들은 물론이고 친구들, 아니 저보다 어린 동생들 다 포함해도 거의 한80% 정도는 시집을 간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회사 동료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뭔가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글 남겨봐요. 일단 우리 회사 여성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남녀 성비 굳이 따지면 거의 9대 1, 아니 그 이상이라 그냥 아예 여초라고 보면 돼요. 여하튼 직원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씩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엔 나 같은 미혼도 있고 기혼도 있었단 말이죠. 뭐 처음에는 그냥 다들 비슷한 푸념들, 아우 피곤해, 일하기 싫어, 힘들어, 지친다 등등등 이런 말을 하면서 뭐 부자한테 시집을 잘 가서 편하게 사는 친구들, 걔들이 부럽다, 뭐 이런 말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 동의를 했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보니 그랬던 게, 나도 그랬던 게 있어. 내 옛날 고딩 동창 중에 시집을 정말 잘간 애가 하나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얘랑 저 동창이긴 해도 그리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되게 먼 어색한 그런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죠. 근데 말이죠. 얘가 얼굴이 특별하게 이쁜 것도 아니고 공부도 그냥 좀 못했어. 아니 많이 못했죠. 반에서 거의 꼴찌무리에 어울리는 그런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얘네 집이 뭐잘 사는 것도 아니라서 대학도 못 갔거든. 뭐 성적도 안 되지. 뭐 돈도 없지 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도 굳이 장점 하나 꼽아보자면 몸매는 좀 좋았던 막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솔직히 얘는 말이죠. 시집을 아예 못 가거나 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저 그런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그럴 줄 알았지. 그런데 헐, 이게 웬일이야. 당시 우리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부 집안에 시집을 가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 나이 20대 초반이었어요. 신랑인 그 오빠한테 어디 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 사이에 인기도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보다 한 4살 정도 많습니다. 아니, 그런 오빠가 왜 이런 애랑 결혼을 하는 거야? 처음엔요, 저를 포함해서 다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냥 어디서 갑자기 생긴 뜬소문, 헛소문이라 해야겠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청첩장이 딱 날아오는 거야. 그렇게 이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다들 이게 뭐야, 뭐야, 이러면서 이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봤는데요. 이때, 그래, 솔직히 다 그랬어요. 당연히 시댁에서 시작을 할 거라 봤지. 근데 아니더라고. 오직 저두 사람만의 보금자리에서, 즉, 자가에서 시작을 하고, 그런 건 물론이고, 또 동창인 걔는 진짜 운도 좋아. 임신도 안 했는데, 아예 일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전업을 하더라고요. 직장을 잡아본 적도 없는 애야. 20대 초반이니까. 그래도 사실 이때 당시엔 나도 잘은 몰랐어요. 그랬는데 20대 한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나도 그렇고 주위 친구들도 그렇고 좀, 뭐랄까. 대놓고 얘한테 시기와 질투를 했었죠.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뭐그 친구가 인스타나 여행사진, 명품 같은 걸 올리는 것도 아니고 따로 잘난 척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남들 눈에 잘안 띄게 조용히 지내긴 했는데 이게 참 그래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계속 걔 소식만 들려오게 기다린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왕이면 좀안 됐다, 뭐 망했다 이런 소식이면 더 좋겠고. 물론 내 주변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이 저와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얘기해보면 알잖아. 여하튼 지금 결혼한 애들 대부분이 30대에 하다 보니까 아직 아이가 없거나 뭐 돌쟁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
시집을 잘 간 걔는 애들이 벌써 다 컸어요. 두 명인데 둘 다 초등 고학년이야. 그런 반면 우리는 이제 나아가지고 이런 애들 대학이라도 보낼라 치면 환갑을 훌쩍 넘어서도 뼈가 빠지게 일을 해야 될 운명인데 거기다 전세금이나 월세 때문에 지금도 하루하루 스트레스 오지게 받는데 얘는 워낙 부자라 그런 걱정 당연히 할 리가 없을 테고 또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투를 많이 해요. 물론 저 역시도 그랬죠. 월급이라고는 겨우 200 후반이고 남친이 물론 대기업을 다니곤 있지만 400 정도가 고작이야. 거기다 저희 둘 모두 부모님 지원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 먹도록 결혼 아직 생각도 못해. 아니 엄두도 못 내고 살고 있어요. 솔직히 내가 걔보다 키도 크고 외모도 그렇고 학력도 아니 뭐든 다 나 꿀리는 거 진짜 단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사는 꼬라지는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니까요. 뭐예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창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창회 할 때 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인서울 상위권이나 아니면 막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뭐 고려대 이런 좋은 대학을 나온 애들 중에서 지금 자아를 소유한 애들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 외엔 다 그냥 고만고만해. 전세 아니면 월세야. 여하튼 예전에 얘 결혼했을 때 다들 그랬거든. 막 저래봤자 결국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집에서 쫓겨날 거라고 막 수군거리고 그랬어요. 특히 얘가 자기도 뭐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데 남편 권유 때문에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뭐 속상하다 이런 소리를 한다든지 또 남편이 지금 기준 30대 후반인데도 자꾸만 부부관계를 요구해가지고 뭐 스트레스 오지게 받는다 이딴 소리 해서 더 밉보인 것도 사실이죠. 아니 장난해? 누구는 전업이 안 하고 싶어서 밖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솔직히 결혼하고 1년이면 뭐 스킨십이든 성생활이든 다 시들시들해지는 게 마찬가지잖아. 결혼한 친구들 중에 꽁꽁 리스트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아는데요. 그 문제로 남자든 여자든 바람 피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문제 심각하죠. 여하튼 저도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도 얘가 이혼당해가지고 고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다른 친구들은 막 이혼하고 싸우고 난리나고 뒤집어지는데 얘는 아니 얘가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진짜 약이 오르고 밉다니까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 하나. 직원들 다들 보니까 자기 주변이나 한두 다리 건너서라도 과거가 되게 안 좋거나 뭐 융업소에 일을 했다든지 자기보다 분명 여러 가지가 떨어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집 잘 가서 팔자 고친 애들이 꼭 하나둘씩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서로가 푸념을 주고받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문제야. 얼마 전 새로 들어온 신입 남직원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 아니 친구가 시집 잘 가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축하를 해줘야지. 왜 자꾸 이렇게 헐뜯고 깎아내려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열폭도 적당히 해야지. 이러면서 마치 우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 아니 솔직히 나는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나보다 많이 떨어지고 누가 봐도 못난 애가 시집 하나 잘 가서 팔자 고친 거 억울하잖아. 이거 질투 좀 하겠다는데 이게 그렇게 나쁘고 이상한 건가? 이거는 남녀를 떠나 다들 똑같이 생각하고 그러지 않나요? 남자들도 자기보다 못 나가던 찐따 같은 친구가 막 1년에 갑자기 막 수억, 수십억씩 벌고 이쁜 여자랑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뭐 겉으로는 잘 몰라도 속으로 막 질투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냐고. 정말로 내가 파렴치한 거고 속이 좁은 사람인 건가? 다들 인생 역전한 사람들 부러워하고 사는 거 마찬가지 같은데 그 남직원이 마치 지 혼자만 깨끗하고 고상한 척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더럽더라고요. 솔직히 말해봐요.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댓글 1번. 그 친구는 개 음침한 쓴이와 다르게 마음씨가 착하고 성품이 올바르며 고왔던 거죠. 2번. 몰라서 이러는 건가?
이런 걸 겉으로 티를 내는 순간 바로 등신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 속으로는 질투도 나고 부럽고 밉고 그러지. 근데 겉으로는 축하를 해주는 게 맞는 거라고. 한마디로 너는 그냥 사악한 거예요. 3번. 나는 여자 약사인데요. 내 주변에 보면은 여자 약사들 대부분 결혼 잘 하더라고. 별로 안 예뻐도 연하 전문직 남자랑 결혼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 솔직히 서민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냥 이대로 계속 일만 주구장창하면 절대 의사 혹은 좋은 지방과 상향혼에 성공한 다른 여 약사들처럼 신분 상승 못할 것 같아. 알고 있어. 그냥 이대로 서민 수준에 머물며 살겠죠. 물론 그렇다 해도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 이거지. 나는 명품백 따위 필요 없고 그냥 책 읽을 시간이 필요할 뿐이거든. 부자 남편보다 내 탄탄한 직업만 있으면, 아 물론 이걸 경제적 가치로 따져보자면 터무니없이 적겠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충분하다는 거지. 아니 차고 넘치니까 괜찮다 이거야. 그냥 각자 인생이 있는 거고 그러고 살아야지. 다른 여자 인생 따위 솔직히 관심 하나도 없거든. 4번. 이런 그지같은 질투, 시기, 컴플렉스 등등 해가지고 온갖 부정적인 마이너란 마이너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너 따위가 잘될 리가 있겠냐? 맨날 시궁창이지 뭐. 5번. 아니 그 친구가 네 인생 훔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걔는 걔 인생 사는 건데 뭐 어쩌라고. 거기다 20대 초반도 아닌 나이 30 훌쩍 넘어 중반인 사람이 그런 거에 과몰입하고 사는 거 진짜 없어 보이고 또 한심해 보여요. 적당히 하세요. 6번. 이거는 사람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못돼 처먹어서 그런 거요. 7번. 아? 아니 30 중반인데 200 후반 받는 능력이 있다고? 이게 능력인가? 제 의견 아닙니다. 8번. 그리 억울하면 지금 당장 걔 남편을 꼬셔보라고. 그리고 결혼까지 하는 거지. 어때? 아 안 되나? 면상 때문에? 9번. 이건 질투의 영역이 아니죠. 속으로만 생각해야 질투인 거지. 입 밖으로 꺼낼 순간 상대에 대한 저주가 되는 거야. 그리고 겨우 그런 자각조차 못하는 게 바로 지금 네가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사는 이유가 되는 거고. 알겠니? 10번. 남자와 여자의 차이. 반박 시 무조건 네 말이 맞습니다. 남자. 동창 모임에 갔더니 한 친구가 주식 코인으로 초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어? 대부자가 됐다. 혹은 자녀가 서울대에 합격을 했다 등등등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 이때 엄청 부러워하고 진심으로 축하를 하죠. 물론 질투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절대 티 안 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지 깎아내리는 저주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상황인 경우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질투를 하는 건 물론이고 티도 오지게 내. 특히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극도로 우울해지며 아무 죄도 없는 지 남편을 갑자기 쥐잡듯 잡죠. 이게 이런 말 하면 또 뭐 또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에 그런 겁니다. 질투도 레벨이 있거든요. 이게 제일 아래에 있는 질투가 그냥 단순 부러움입니다. 아씨 부럽다. 아씨 졸라 좋겠네. 아씨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약간 아쉬워하면서 부러워하는 거.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가 아니라 저거를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이게 되거든요.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적어도 진짜 진심으로 축하를 못하겠으면 입 밖으로 뱉지나 말라고. 이게 그거잖아. 생각이 나오는 거.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